어서 오게나. 응원이 진짜 감동이 어마어마해. 아,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정말. 여기 왜 이렇게 유치한데? 들어와. 들어와봐 일단. 잘 찾아왔어. 아, 여기서 많이 본 얼굴들인데. 유명하지. 아니 물건 찾으러 온 거야? 물건 찾으러 왔지. 안 주더라고 계속. 아니 여기서 많이 본 얼굴들인데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둘 다? 아 나는 고려대학교 응원단 부단장 문태영. 나는 고려대학교 응원단 조단장 이인성. 이인성. 이게 딱 응원단 옷도 입고 이렇게 딱 왔구만. 여기 왔으니까 조금 얘기를 더 하다가 하자고. 그러면은 그 둘이는 응원단을 어쩌다가 들어가게 된 거야? 또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지. 나는 엄청 운명적으로 응원단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 고3 때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릴스에 민족의 아리아 떼창 영상이 떴어. 그 녹지 운동장에서 다 녹지. 빨간색 옷 입고 막 와. 지금 막 차고 막 이러면서 이거를 막 부르고 있는 걸 보는데 이게 엄청 기억에 남았거든. 의도하진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고대에 오게 된 거야. 고대에 막상 오니까 딱 생각이 난 거지. 아, 고대 응원단 있었는데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3년째 하고 인성이는 어쩌다 들어온 거야? 저는 솔직히 응원단을 잘 몰랐다. 몰랐다. 근데 우연찮게 바야흐로 작년 3월 응원 오리엔테이션 와 친구들이랑 가게 되는데 지금은 3학년 하시고 있는 김시현 부단장님하고 군대에 가 계신 김승희 단원이 있는데 그 남자 두 명이 너무 재밌게 그 단상에서 탁탁탁탁탁 하고 있는 거야. 아 저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다. 내가 들어가서 저기의 뒤에를 채워야겠다 해서 딱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할 줄은. 아 근데 갑자기 서운한 게 단상을 보고 들어왔다 했는데 나도 거기 그랬네, 있었거든. 근데 그랬네. 내 얘기는 이야, 없어. 나 이거 타고 있었겠네, 다들 열심히 채영이도. 하고 있었는데 채영이가 진짜 기억이 없었어? 뭐 당연히 나지, 당연히 당연히 나지. 나? 하지만 내가 남자다 보니까 또 선망. 남자 선배님들에 대한 그런 선망. 그치. 따라가고 싶음. 오케이, 오케이. 응원단이 그할 때마다 주는 감동이 완전 남다른 것 같아. 나도 좀 약간 어떻게 좀 지원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후배로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아쉽지만 우리는 항상 신입생만 뽑거든. 그래서 신입생. 일단 조건은 신입생이어야 하고 어떻게 응원단에 들어올 수 있냐? 1차는 서류. 서류. 그러니까 두 번째는 면접. 면접. 세 번째는 예비 응원단 훈련이라고. 훈련을 실제 훈련하는 거랑 살짝 비슷하게 해서 우리의 훈련을 잘 버텨낼 수 있는지, 끈기가 있는지, 그런 열정이 있는지, 그걸 보는 것 대단하네. 이게 완전 엘리트들이구만.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선발 통과해가지고 들어가면은 훈련이 또 그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훈련은 평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진행이? 훈련 더 빡세지. 그치. 학기 중에는 수업 끝나고 한 7시부터 10시까지, 평일에 한 4번쯤, 주말에 10시부터 10시까지 할 때도 있고, 행사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다가올수록. 와, 다 같이 하는 거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들 중에 그러면은 막 이제 응원단 하면 막 이렇게 춤을 춰야 되잖아. 이런 거춤잘 추도록 하는 그런 훈련 이런 거또 없나? 에이, 잘 들어. 고대 응원단 동작은 춤이 아니야. 우리는 힘에서 시작해서 힘에서 끝나. 춤, 우리 고대 응원단은 춤을 추지 않아. 춤이 이게 아니라 점과 점을 잇는 그런 힘과 힘. 그런 춤과는 다른 어떤 결이 확실히 있다. 그럼 용어를 뭐 동작이라고 하는 건가? 동작이지. 아.
내가 응원단도 잘했다. 이것만큼 정말 보람찬게 없다.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순간들이 다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채영이는 그게 언제 왔어? 내가 2학년 조단장일 때 녹지운동장에서 3월에 합동 응원전을 했었거든. 내가 보조단상이라고 해서 학원분들이랑 엄청 가까이에서 응원한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야. 막 하나 틀리면은 그치. 막 다 알아볼 것 같고 그치. 막상 사람들은 막 어깨도 이렇게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막 내 표정 힘든 거 다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신경 쓰면서 동작을 하고 있었어. 막 이러면서 갑자기 그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 그때가 포에버 응원곡이었어. 포에버 하면 응원을 어떻게 하냐면 그 알고 있나 혹시? 그 카메라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그 플래시. 핸드폰 플래시 라이트 켜서 막 이렇게 응원을 한단 말이야. 내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부터 키기 시작한 거야. 플래시 라이트가 이렇게 점점 번지는데 그 내 시선도 이거에 따라 같이 이동을 했어. 그제서야 전체적인 풍경이 막 들어오는 거야. 뭔가 보상받는 느낌이랄까? 내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감동이었어. 내가 응원받은 느낌? 평생 기억남겠다. 약간 그런 것 같아. 또 이제 응원 행사마다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있고 하니까 관심들이 다들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헛소문? 뭐 소문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얼마 전 들어보니까 뭐 2시에 집합을 한다. 뭐 행사 날이면 새벽 2시 뭐 그런 말이 있던데 이게 진짜인가? 새벽 2시는 아니고 아니야. 그거는 헛소문. 헛소문. 그것도 있었던데 그 술을 잘 먹는다 응원단이 이것도 좀 헛소문인가? 그거는 사실. 사실? 아 또 사실이야 이거는. 매우 사실. 매우 사실. 뭐 평생 술을 뭐 어떻게 마시는데? 우리는 잘 먹기도 잘 먹고 오래 먹지. 오래 먹어. 왜냐면은 응원단 사람들이 이제 다 끼가 넘치고 텐션이 높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체력까지 좋으니까. 맞아. 체력 훈련 그렇게 하니까 또. 그리고 연대랑 술 먹으면 더 날려. 더 날려. 경쟁하는 게 경쟁이 있잖아. 있잖아 이것도 지면 안 되거든. 아무것도 져선 안 돼. 그래. 그러면은 그 이제. 맨날 훈련도 같이 붙어 있고 행사도 같이 즐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술도 자주 같이 마시고 이러다 보면은 솔직히 이 단체 안에서 서로 약간 맞는 게 없잖아 있을 수 있잖아 또 응원단 내에서 연애 러브라인 이런 거 없는지 난 또 궁금하단 말이야. 이게 또 재밌는 얘기지만.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응원단 내 연애는 금지. 하지만 다들 다들 금기를 어기고 어기는 사람들이 많지. 하지만 일단 단체 입장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뭐 응원단 내에서 뭐 결혼까지 가신 분들도 있고 살짝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응원단 내에서 내려져오는 전설적인 이야기. 첫 번째, 일단 한 번은 필수. 한 번은 필수. 그리고 지켜야 될 두 번째. 두 번째. 절대 무조건 한 번으로 끝내라. 한 번으로 끝내라. 왜냐면 응원단이 사람이 적고 오랫동안 활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다들 연결돼 있어. 이어져 있어. 그래서 이제 두 번까지 가면은 이제 그 친하고 그래서 딱딱딱딱 오를 수밖에 없어. 그치, 큰일 나지 그럼. 그래. 그럼 둘이는 한 번은 지켰나? 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약간 누구랑 누가 사귄다 하면은 무대 위에서 서로 지나칠 때 약간 서로 하이파이브 약간 슬쩍 하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거 잘 안 해. 아 진짜 그런 게 있어? 잘 안 해. 응원단 사람인가? 아 내가 그럼 내일 눈으로 한번 둘이 또 지켜보도록 하겠어. 근데 그 말이 하나 있는 거 같아. 그 연대 응원단, 연대 응원단장 그런 분들을 보면은 훨씬 약간 고대 응원단보다 이 기공자 이미지 약간 더 세련되어 있다. 아니 무슨 말이야? 이런 말이 좀 있는 것 같아. 아 이건 진짜 내가 일단 옛날 얘기야. 그리고 일단 여길 보라. 이게 고대 응원단의 그치, 얼굴이다. 고대 응원단 얼굴이다.
아, 채영이도 그치. 아, 진짜. 아, 그거 진짜 옛날 얘기인 것 같고, 이제는 오히려 고대가 우세. 고대가 우세하다. 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인간 강제를 보유했다. 그치, 인간 강제를 보유했지. 그, 뭐야. 이제 응원단 행사 보면은, 단복이 그렇게 막 이쁘고 어? 이렇게 화려하고 이게 진짜 눈이 확 끄는 그런 요소 같은데 이런 단복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행사가 끝날 때마다 바로 세탁을 하거든. 그래서 세탁을 계속 담당해 주시는 분이 있어. 새벽에 행사가 끝나도 막 와주시고. 고현전 또 이틀이잖아. 이틀이면 또 끝나면 그치. 늦은 시간에 와서 이렇게 세탁해 주시고 담을 갖다 주시고 이렇게 하거든. 어떻게 한번 쩐당 보이기. 쩐당포 우리 쩐당포에서도 완전 그 최첨단 의료관리 시스템 있단 말이야. 나 새벽에 가가지고 이렇게 피부 피부 내가 갖다 주고 딱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막상 할 수 없는 거야. 딱 말할게. 우리 당포는 살아남길 것 같아. 솔직히 한 번씩 실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기억나는 실수 이런 거 없어? 살짝 얘기해 줘봐. 이게 또 우리는 완벽해 하지만 실수 안 해본 사람이 더 적을 것 같아. 하지만 이제 1학년 때 실수와 이제 그 다음에 실수는 달라. 1학년 때는 이제 나 잘해야 돼 해서 한 번 실수하면 이제 막 계속 생각나고 밤에 이불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조금 더 여유롭고 단상을 즐길 수 있게 됐잖아. 그래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되지만 실수를 해도 이제 뻔뻔하게. 그리고 또 유명한 그게 있어. 올해 입실렌티 지하염성 5월 때 내가 조단장 메인으로 우리는 고대라는 곡을 해야 됐었어. 보조 마이크 분들이 얘를 쳐야 되는데 우리는 고대를 쳐버린 거야. 그래서 얘 메인을 하는 친구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그대로 이렇게 돌아오고 나도 우리는 고대? 뭐? 얘인데? 이제 생각할 타이밍도 없어. 막 뻔뻔해. 우리는 고대구나. 뻔뻔하게 이제 나와서 그렇게 하는 그런 그렇지. 에피소드가 있었다. 그래 그 뭐야 행사 때 보면은 그 옆에서 막 추임새 막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거 있잖아. 그 보조 마이크 분들 인상이 되게 강렬히 남는단 말이야. 그분들은 어떻게 뽑히는 거야 이게? 이걸 되게 많은 학우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뽑지는 않고 응원단을 했던 사람 중에서 기획진이 되었을 때 연습을 해서 그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스스로 또 연습을 해. 행사 영상을 보면서 그분들 이게 영상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영상 이렇게 듣는 거지. 이렇게 영상을 틀어놓고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나중에 세영이 인성에도 보조 마이크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 또 나중에 보면은 재능이 허락한다면 나중에 유심히 한번 봐줘. 좋아. 이렇게 넣어주고 그 뭐야 아까 기획진? 기획진을 말했는데 그 기획진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기획진은 필수 활동 기간이 지나고 졸업하기 전에 사람을 기획진이라고 부르는데 2년을 하고 나서 좀 더 하고 싶으면 그 이후로는 선출을 하거든. 그래서 3년 때부터는 선택. 부단장 하고 싶으면 지원을 해서 뽑히면 할 수 있는 응원 단장도 2년만 채우기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고 선출이 되면 활동을 하는 그런 방식. 내년에 누가 될 것 같아? 살짝 약간 좀 뭐... 이게 참 조심스럽지. 어렵지. 뭔가... 잘 지켜봐주면 좋겠습니다. 잘 지켜봐보면 지금 뭐야?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근데... 좀 더 얘기해봐! 우리 이제 훈련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물건 빨리 줘야 될 것 같은데. 훈련하러 간다는데 또 내가 또 안 줄 수 없지. 아이 참 감사합니다. 보자 잃어버린 거 아니지? 이거! 오! 이거 맞지? 이거 오! 맞아 검사 좀 해볼게. 우리 것이 맞나? 그래 이거 흰 장갑이 예쁘게 잘 챙겨가갖고 다음 행사 때도 잘 쓰고 내가 응원하고 있을게. 자
고려대 응원단. 고려대 응원단. 잘 챙겨가지고 이제 가보자. 재밌었네. 가보자. 훈련하러 가보겄어. 다음에 또 올게. 상부 안녕. 밥 먹고 와. 아유, 바보가 안 된다니까. 가보겄어. 가보겄어. 다음에 또 보게.